우리 부여군의 공동 브랜드인 굿뚜레는 지난 2004년도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난해인 2011년도에는 국가 브랜드 대상을 우리가 받았고, 또 굿뚜레 메로는 그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그 파워 브랜드 대전에서 5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 그 굿뚜레 브랜드를 만들어낼 때그 굿뚜레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사용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품질 또한 아주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굿뚜레 브랜드 대상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품질 강화라든가 또 사용 승인자 제도를 더욱더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도시의 소비자라든가 또 외국의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우리 굿뚜레 브랜드를 들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 부여 팔미는 굿뚜레 브랜드 인증을 받아 더욱 믿을 수 있는데요. 먼저 굿뚜레 수박은 백마강 하류 지역 인근 평야지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조건에서 재배되어 높은 당도와 아삭아삭한 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육의 붉은색 소 리코펜이 항암 효과와 이뇨 작용,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일본 전 지역에 수출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굿뜰의 양송이 버섯은 고단백 저칼로리의 저공해 식품으로 독특한 맛과 향미가 있는데요. 저온 저장고 보관으로 신선도가 월등합니다. 또한 체내 단백질을 합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육류보다도 더 많아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암과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저온 저장 보관으로 신선도가 높은 굿뜰의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의 레시틴이라는 물질은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건강과 미용을 함께 지켜주고 비타민 D2가 풍부하여 임산부와 빈혈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굿뚜레멜로는 그 금강 주변에 풍부한 수질 그리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육질이 연하고 맛과 향기, 당도가 뛰어납니다. 또한 부여의 조합 공동 법인 내에서 생산자와 전량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전문 품질 선별사를 생산 현장에 배치를 해서 모든 그 생산 단계를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또한 그 조합 공동법인 내에서 철저히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대만이라든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 부여군에서는 굿뚜레 멜론의 품질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굿뜰의 멜론은 얼쓰게 네트멜론 품종으로 네트 형성이 선명하고 과형이 아름다운데요. 당도 12브릭스 이상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인공수분에 의한 결실 안정과 상품 생산을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굿뜰의 멜론은 품질이 우수하여 매년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여 멜론 향토 사업단은 굿뜰의 멜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 우수 품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멜론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는 물론 지속적인 시장 개척 활동과 품질 관리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日本の北海道の旭川から参りました。当社は、卸売市場をやってます。営業本部長をやってます川瀬と申します。なぜ、韓国の、グッドレー、トレサビリティが知ってるし、しっかりしてるし、品位もかなり高いもので、北海道のメロンの時期が終わった後、そのまま百貨店および量販店の方に売れるメロンとして、グッドレーのいい品質のメロンを扱ってます。その前には、スイカを、5月6月と北海道に入れて、時期を、間違いないような形の販売を行っております。今回は、同行者を含めて、韓国の、特にプヨの有名な、栗をペーストを日本に持ち帰って、お菓子の方に展開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